최고선 대사, 삼선 대표단을 뽑아서 계속해서 대화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고 이 정도로 자관주의원 같은 경우는 자관단들이 되게 대표를 내지 정무수석으로 지금 최재성 전 의원이죠. 이철희 전 의원이 유력하게 검토된다 이런 보도를 봤어요. 실제 어떻습니까? 좀 취재가 됐습니까? 아, 네. 20대 국회에서 비례대표 의원을 지냈던 이철희 전 의원인데요. 21대 총선에서는 그 정치의 한심한 꼴 때문에 많이 부끄럽다 이렇게 말하면서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 좀 추측을 하냐면 그 하던 라디오 방송이나 그런 걸 이제 하차를 하거나 뭐 끝났다 이런 걸 보니까 청와대에 들어갈 것 같다 이렇게 빡세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하시던 분이 며칠 안 나오면 일단 의심을 좀 해봐야죠. 전직 정치인들. 이철희 전 의원 뭐 정무수석 얘기를 하시는 예전에 불출마 선언할 때도 한번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작년이죠. 그래서 제가 인터뷰를 그때 했었는데 정무수석 가십니까? 라고 질문했더니 나도 모르는 소리를 왜 하시냐고 저한테 반문을 했던 그런 상황인데 갑자기 생각나서 어떻게 보십니까? 만약에 정무수석으로 들어간다면 이 메시지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일단은 민주당 인사이면서도 뭔가 외부 인사 느낌이 납니다. 왜냐면 표창원 전 의원과 이철희 전 의원이 불출마 선언한 것이 총선 한참 전이었어요. 네. 그래서 민주당 지자들로부터 어떤 비난을 받았냐면 저희만 깨끗한 거냐. 네. 왜 본질을 보지 못하고 주변 사안을 조선일보나 중앙일보에 따라서 누굴 간지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같은 것 같고 무사히 있으면 그런 식으로 하는 건데 지금 라디오 대기하고 다가 다시 들어간다라고 하는데 조금은 민심과 가까운 또는 라디오라는 프로그램상 생생한 살아있는 의원들 다른 이야기 민심을 섭취할 수가 있습니다. 네. 조금 더 아래에 있는 민심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을 데려왔다. 데려오려는 노력으로 보인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늘 장내에서 쓴소리, 불편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자신의 발로 군대 섰다면서 자신의 발로 나가지 않는 이상 늘 지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아마 배드컵 국합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힘 얘기 잠깐 해보죠. 국민의힘도 새 지도부 선출을 앞두고 있는데 주호영 의원과 정진석 의원 간의 단일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여러 가지 어떻습니까? 상황이? 네. 네, 일단 지금까지는 이제 합당 후에 전당대회를 하는 것이냐 전당대 후에 합당할 것이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네. 국민의힘 측 입장에서는 지금 무력하기 위해서 합당하는 것이 빠르게 합당을 해서 반대로 기록을 한 뒤에 전당대회를 하는 것이 Thank you.
그냥 지하철처럼 이동량이 그냥 역마다 계속 시간마다 버틴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앞에서 음식점 9시에 끝나면 요금소점 10시 가면 음식점 끝나고 집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음식점 나오면 이거 먹고 그다음에 노래방 네. 보통 그렇죠. 때처럼 이 부분이 방역당국 입장에서는 매우 불편하고 서울시민들 입장에서는 매우 불안한데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렇죠. 네.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일단은 냉정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자가시장의 시기를 활용해서 대응을 해보겠다고 합니다. 이 자가시장은 지금까지 시속 상황이 양성은 다른 여러분들이 했었는데 그런 자가시장을 해봤지만 몸이 이상 반응이 없는 이상 시기였습니다. 양성은 다른 여러분들이 시속한 시기로 떨어지자는 이게 용품이 된다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모이지는 이해를 하나 방역당국과 조금 더 긴밀한 협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 끊어졌을 경우에 서울에서 대기 막힌 일이 왔다면 모든 책임이 그렇다고 주장하면서 잘 판단하게 됩니다. 시간이 좀 길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간이 전해드리고 나오고 있는데 또 하나는 민감할 때 시원상까지 되겠는데요. 오혈장이 대본 시점으로 대만화 이런 주장을 하면서 행정 절차를 추진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이전에도 취임을 하면 일주일 안에 규제를 풀겠다 이런 걸 공언을 했기 때문에 네네. 네. 절차적으로는 일주일이 조금 부족하지만 여러 가지. 그나저나 또 주말에 기사를 읽은 것 같은데 어디 언론사인지는 확인을 잘 못했습니다만 뭐 오세훈 효과 하면서 효과 6억이 올랐다. 부작용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네. 매매에 나서기 위한 사람들한테는 뭐 호재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에 이 부동산 대책이라는 것은 서울 시민, 일반 시민들이 집을 쉽게 구할 수 있는 징검다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만약에 그렇게 이곳이 올랐다면 장벽이 되거든요. 그렇죠. 더 못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그 언론사가 더더욱 봤는데 누구를 위해서 기사를 쓴 것인지 모르겠으나 안타까운 것은 이제 강남구가 지금 박영선 후보와 트리플 스코어가 났습니다. 네네. 그런 일부 지역에서 집을 소유하고 있는, 이미 소유하고 있고 재개발이나 재건축 식으로 호재를 얻는 아주 서울시민 중에 일부를 대상으로 기사를 쓴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또 고지층에게는 좀 열광스러운 기사가 됐을 거라고. 강남지역에서 이번에 투표를 아주 많이 하셨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이 이슈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 농단을 주관했던 총리는 최서원 씨, 이름은 최서원이라고 불러야 됩니다. 강제추행을 당했다면서 청주 여자교도소 직원을 고소했다고 하는데 어떤 상황입니까? 네, 일단 최서원 씨가 이제 언론에 자체 편지를 보내서 의료과장이 나이가 많은 제수자에게도 무조건 반말하고 상습적으로 했고 주사를 놓을 때도 팬티를 엉덩이 밑까지 내려서 허리가 아프다고 했는데 엉덩이 밑까지 이렇게 그렇게 했었다고 네. 약물 치료를 하는데 무슨 약물인지 물어봐도 숙도 안 해줬었다 그리고 너무 놀라서 교도소장에게 건의했지만 네. 교도소장도 뭐 딱히 답변이 없어서 전혀 개선이 되지 않았다 라는 식으로 있었습니다. 지금 교도소 측이나 법무부도 전혀 아니다 반박을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이제 해당 수용자 치료 과정에 항상 여직원 입회를 하고 있었고 그런 부분이 발생하는 것은 위원회 방지하기 위해서 노력했었다라고 했었고 치료 부위 자체가 무슨 대체부 내부로 부득이하게 사이 일부를 탈의한 후에 수술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미리 사전 조지를 했었고 청소 부위 자체를 의료과장이 정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었고 강제 수행을 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그나저나 최서원 씨는 교도소에 있으면서 소송 계속하고요. 소송 하고로 구속돼서 계속 소송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바빠 보입니다. 재작년에는 또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편지를 못 쓰게 한다 이런 이유로 부부
정치도 직원의 고발을 한 적이 있고, 네, 옥중 회고록을 내면서 이제 삼성으로부터 승마 지원 받은 거 포함해서 모든 뇌물 혐의를 이제 부인을 또 하고,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좀 부서 보입니다. 네. 그런 느낌을 주고 계시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원정대 김결의 기자 그리고 오승석 평론가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보센터입니다.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 등에 고민하고 있다면 강서 쪽으로 공항이나 일산 쪽으로 이동하신다면 강변북로의 상황이 낫고요. 강동 쪽으로 하남이나 구리 쪽으로 이동한다면 올림픽대로의 상황이 조금은 더 여유가 있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부간선도로 외곽 의정부 쪽으로 여전합니다. 강변북로 과선에서 노천교까지 늦고 있는데 노천교에서 북산에서 고장차까지 서 있어서 위쪽 정체가 여전합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개미는 오늘도 열심히 일을 하네. 개미는 언제나 열심히 투자한 개미들을 위한 코너죠. 본인과 함께 시간입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부장, 염불리 스튜디오에 직접 나오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늘 좀 기분 좋은 하루였습니까? 코스닥 지수가 1000포인트를 넘어서 철수가 됐다. 네, 오늘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를 전문가를 주시죠. 네, 이제 옛날 같으면 다들 해피했었는데, 네. 왜냐면 예전에 개인시장들 커피 거의 하는 코스닥만 했거든요. 그렇군요. 네, 나중에 또 이번 달에 개인시장들 가장 많이 가는 게 삼성전자 이렇게 해가지고, 네. 대형주기 때문에, 왜냐면 지금 오늘 코스피는 또 분위기가 좀 좋지는 않은데요. 그래서 전체적인 분위기는 대형주가 좀 약하고, 네. 코스닥이 좀 우정주가 강했는데, 일단 그 배경에는 그, 뭐, 그 SK하고 LG가 합의했다는 게 솔직히 2차전지 섹터가 좀 급등을 했고, 2차전지 섹터 대부분이 코스닥이 좋습니다. 네. 그 부분하고, 이제 아까 뭐, 서울시에서 자가진단 발전하는 네.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진단키트 이제 만드는 기업들이 코스닥이 되게 많은데, 아. 기업들 주가가 정말 많이 빠졌습니다. 코로나 끝나간다는 기대가 네. 있는데 오늘 오랜만에 주가들이 10%가 다 급등을 했고 네. 최근에 이제 뭐 비트코인 관련된 거래소가 상장을 했다 뭐 아니면 이제 장외 거래에서 뭐 카카오뱅크라든가 네. 크래프톤 같은 게임주들이 이제 상장을 앞두고 있는데 거기에 그 벤처 창업한 그러니까 창투사라고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벤처 캐피탈 투자를 엄청나게 그 기업들이 기대감이 이제 너무 높고 이 기업들이 다 대부분 다 코스닥이 좀 주요 상위 업종에 포진해. 아, 네, 그래서 오늘 1000을 넘었는데 이게 1000포인트를 넘어간 게요. 20년 만에 처음인 것 같아요. 20년까지? 네, 2000년 이후로 처음. 아, 그러고는 1000포인트를 넘어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럼 굉장히 어쨌든 역사적인 날이긴 한데. 네, 그러면 분위기가 조금 지속이 될까요? 네, 뭐 지금 당분간은 네. 코스닥 쪽으로 계속 좀 분위기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코스피 대형주들이 좀 부진하지만 국내 중소형주들이 그동안 사실 코스피 대형주 관점에 되게 좀 못 올랐다라는 부분도 있고 또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요. 최근에 금리가 좀 안 좋으니까 미국에서도 중소형주들이 흐름이 돼서 한국 시장으로도 중소형 쪽으로 자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한 2, 3일 정도는 더 중소형주 정도가 예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아까 뭐 변수들 SK, LG 얘기도 있고 뭐 자가진단 기피 얘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코스피가 이미 오를 만큼 많이 올랐으니까 코스닥도 조금 더 시선 돌리는 그런 분위기도 있는 거죠. 네, 사실 코스피가 사실 오를 때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그때 사실 코스닥은 되게 약했거든요. 근데 그 반대급부로 지금은 또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좀 강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카카오요. 최근 상승세 굉장히 뭐 매일마다 오르는 그 분위기였어요. 네. 네. 액면 분할 앞두고 오늘부터 거래가 시작되는 거죠? 네, 오늘부터 네. 이제 14일까지 거래가 종료가 됐고. 네. 네. 그러면 이제 기사 관련해서 많이 나오던데 액면 분할 되면은 뭐 주로 기본적으로 떨어지더라. 네네. 네. 한 분의 일 정도만 뭐 유지되더라. 뭐 이런 여러 가지 분석 기사들이 있는데 실제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십니까? 이게 보통은 우리 한국 기업들 대부분 액면 분할할 때 보면요. 차항 행사가 좋을 때, 파랑일 때 대부분 액면 분할을 하는데 예전에 네. 삼성전자, 그 대표적인 게 중국 소비시장에서 되게 돈을 많이 벌 때 그때 아모레퍼시픽이 아, 네. 당시에도 그 액면 분할을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가격이 막 400만 원 정도였어요. 그랬다가 이제 10분의 1로 이제 그 액면분할을 했는데 하필 그때가 최 꼭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업황이 꺾인 거예요. 꼭 액면분할 때 꺾인 건 아니고요. 시비가? 네, 시비가 하필 삼성전자는 아무리가 좀 그런 시비에 딱 걸려가지고 안 좋았는데 반대로 미국 기업들 보면요. 미국의 애플이나 네. 테슬라도 액면분할을 했었거든요. 네. 미국 기업들은 액면분할 하고 싶어서 그래서 꼭 액면분할을 안 해도 그 당시에 그 기업들이 계속해서 그 실적이 좀 차이클이 위로 가느냐 아니냐에 따라 주가 달라지는데 그 카카오는 어쨌든 올해하고 내년까지 실적 전망 계속 불평이거든요. 네. 이렇게 보면 액면분할이 끝났다고 해서 주가도 빠질 것 같지는 않고 다만 이제 액면분할 전용 주가도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래서 좀 쉬어가는 흐름이 나온다고 보거든요. 네, 좀 쉬어가겠지만 그게 예전에 뭐 아모리처럼 이렇게 좀 무너지고 그런 것보다는 좀 홍보하면서 약간 좀 기간조정이 아니라 뭐 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는 거죠. 하지만 살수는 어쨌든 추세는 상승. 추세는 예 맞습니다. 목표 주가 예상을 이게 뭐 그 증권사 목표 주가가 요즘에 나온 걸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오늘 현재가가 이제 액면분할을 했을 때 계산해보면 7만 원 정도예요. 근데 이제 증권사에서 최근에 이제 나온 보고서들 보면 64만 원 정도 예상을 하는데 거의 이제 5로 나누면 12만 원 정도. 그 정도를 증권사에서는 타겟팅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목표 주가는 사실상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증권사들이 목표 주가 올리는 게 체크할 정도로 계속 목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고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참고로 시가총액이 지금 50조 정도 되니까 네이버가 50조 정도 옛날에 불가능 기업체가 엄청 벌었어요. 지금 이제 점점 따라가고 있어서 양자가 이제 시가총액이 굉장히 펼쳐지고 흐름이 나올 것 같아요. 아마 그것도 흥미롭게 지켜볼 수 있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모두의 에스텐 인베이션으로 이제 에스텐 파티가 9조 원에 직접 파티했다.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이제 아침마다 바이든이 공개되어야 하는 기차분이 걸으셨는데 네. 바이든이 거부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루도 뭐 이래서 굉장히 좀 초조했어요. 네. 관련 없는 점도 그렇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확실히 있습니다. 일단 에스텐 인베이션한테 좋은 네, 뭐 에스텐 인베이션을 제가 사실 이걸 미국과 가봐야 되나 이런 점까지 나왔어요. 최종 승자는 바이든 대통령이라고 네, 바이든 대통령은 저지라든가 본인의 그런 지금 다리 차단을 버릴 수 없고, 근데 거부권 행사장에 본인의 이 원칙이 직접재산 본인이 그 단어가 문제인데, 근데 이게 직접재산으로 승리하는 충분히 그러니까, 인도네이션 정부가 그런 의미로 원칙이 좀 딜레마인데, 다행히 좀 합격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알려주고, 또 양사도 다 좋은 게, 2조 원이면 증권가에서 대충 예상했었습니다. 그리고 SK 이노베이션도 이미 어느 정도 자금을 확보한 상태니까 2조 원 가지고 1조 원 바로 도착하고 1조 원 같은 경우는 5년 동안 노력했다. 5년 동안 나눠서 2년분량을 많이 생산했다. 그렇기 때문에 SK 이노베이션도 미국 시장이라는 것이 크게 없기 때문에 이노베이션 입장에서 상당한 문제가 돼서 오늘 갈 주가 10% 이상 유지사가 나서가지고 현재하는 특허가 안 된다고 하셨죠. 바이든 압박했었죠. 그런 거면 일본에 계셔서 보죠. 호쿠시마 오염수 방류 뭐 한다는 거 방금 주셔서 얘기를 하셨는데 방금 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 큰마스터와 우리가 해준 분이에요. 예, 그 작년에도 계속 나왔던 얘기인데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꼭 웃기는 섹터가 우리 한국의 수산 왜냐면 이제 일본산 그 수산물을 수입을 이제 안 할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사람들이 수입을 해도 안 먹고 그러면 다음에 안 먹고 그러면 이제 대신에 한국산 정말 먹을 수밖에 없거든요. 수산물들이 일단 그만큼 항상 보면 이게 작동계좌가 좀 안 되는 게 중요하니까 단발성으로 한번 보셨다가 그렇고 계획은 안 먹고 있어요. 이번에도 그렇다 때문에 너무 여기 테마에 좀 너무 원래는 그냥 그런 식으로 주거는 이 시간 보다
얘기를 하는데 아마 반도체 미국에 투자하라는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네. 반도체 회사들한테 긍정적이기 때문에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지수가 크게 가는 거거든요. 이번 주 금요일 날 대당 1,500원 정도 대당 주 기본적으로 사고 것들을 보통 들고 대한 그 정도 때문에 많이 보시냐고 반도체 투자 나올 것 같아요. 75세 이상 어르신과 요양병원이나 시설에 계시는 65세 이상 입소자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안전과 일상의 회복을 위해 꼭 백신 접종 받으세요. 일반 국민 65세에서 74세는 오후 6월에 접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접종 장소 등 더 자세한 내용은 시기가 되면 문자 메시지 등으로 별도 안내해드립니다. 코로나19 함께 막으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코로나 검사 및 백신 관련 문의는 120.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와 함께합니다. TBS 기상정보입니다. 비는 내일 새벽부터 그치고요. 비가 그친 뒤에는 추워집니다. 내일 낮부터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몰려와 모레 수요일 아침 기온이 5도 밖으로 내일보다 10도 가까이 낮아집니다. 내일 밤 경기 북부 강원 내륙은 한파특보가 발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내일 너무 가볍게 입는 건 피하시고요. 농가에서는 서리와 얼음으로 인한 냉해 피해가 없도록 주의를 기울이셔야겠습니다. 지금 내리고 있는 이 비는 서울과 경기도, 인천 등에는 10에서 40mm, 전남 동부 남해안과 경남 해안, 제주도, 지리산 부근에는 20에서 60mm가량 더 내리겠고요. 제주 산지에는 100mm 이상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예상한 최고 기온은 16도입니다. 지금 기온 12.1도, 오늘 내린 비 16mm입니다. TBS 기상정보 정상이었습니다. FM 95.1 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지난 이야기지만 예를 들어 민주당의 김영호 의원이나 일부 의원들은요 이번에 후보를 내는 순간부터 참패는 예견됐다, 공천하지 말았어야 한다 이렇게 목소리를 내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런 의견 당내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이제 선거 결과를 보시고 이제 내실 수 있는 의견이라고 보고요. 네. 그리고 이제 꼭 무공천 당원만이 당원을 바꾼 것만이 이제 선거 참패의 원인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 같고 이제 과거 인구공 사태부터 이번 LH에 이르기까지 정말 여러 가지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무공천 당원 개정을 결정한 이후에 우리가 그에 대한 충분한 성찰과 반성을 보였는지 되짚어봐야 하고요. 우리의 잘못으로 치러지는 선거였음에도 국민들께 진솔하게 사과하는 태도와 진정성이 부족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지금 이제 지난주에 5명의 2030 초선 의원들, 당내에서는 그런 젊은 이제 의원들이죠. 입장문을 냈는데 여러 가지 이제 진단을 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 문제와 검찰 개혁 등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석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반성을 한다라는 입장문을 내고 후폭풍이 엄청나게 거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이제 그 저희 민주당의 지지층에서는 그렇게 그런 의견들을 또 주실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또 당원들께서 느끼는 감정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이제 중요한 것은 그 폭풍 그 자체가 아니라 네. 정말 내부적으로 또 외부의 의견을 들어서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민주당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 이 부분의 논의가 좀 돼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 개괄적인 거에는 동의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정확하게 어떤 지점이 가장 문제였다 여기에 대해서는 의원들 간에서 상당히 이견이 클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지금 오늘은 또 재선 의원들이 만나서 입장을 냈고요. 지금 재선 의원들과 초선 의원들과 소통을 하고 계시나요? 네, 재선 의원들의 논의사항도 다 보고 있고 네. 재선 의원들과도 일대일로도 얘기를 중요한 것은 어쨌든 우리가 반성할 부분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혁신을 하겠다라는 어떻게 무엇을 하겠다라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선 의원들도 그렇고 재선 의원들도 그렇고 다선 의원님들도 각자 역할에 있어서 심도 있게 또 고민하고 국민의 마음을 다시 얻는 데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데 이제 함께 그런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비대위가 됐고 16일 원내대표 선출까지는 사실 며칠 남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비대위의 역할은 뭔가요? 비대위원은 사실상 그 선관위 역할입니다. 네. 선거를 그러니까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비대위고요. 당내 선거를 관리하는 수준의 비대위로 역할을 상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차기 지도부가 뽑히면 또 대선을 치를 지도부가 되고 이 비대위는 이번 원내대표 선거까지 관리를 하는 그러니까 쇄신보다는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그런 역할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원내대표 후보자 등록이 시작됐는데요. 출마를 검토했던 안규백 의원이 불출마 선언하면서 지금 이 파전으로 가는 모양새입니다. 유호중 박완중 의원이죠. 이번에 원내대표 선거 결과를 가를 큰 쟁점은 어디다 보십니까? 정말 수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결국은 경제고 결국은 인생인 것 같습니다. 네. 여당의 유능함을 증명할 수 있는 원내대표가 필요하다라고 국민들은 보고 계실 거고요. 또 국민의 분노는 불공정 이전에 여당의 무능함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우리의 그 무능함에 대한 분노가 그동안 잘 해왔던 일까지도 다 덮어버리는 상황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제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잘해야 하는 숙명을 안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하는 것은 국민께서 모두 잘했다고 판단을 하실 거지만 네. 부동산 등 잘못한 영역에 대한 정책적 성과를 빠르게 낼 수 있는 원내대표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이제 정말 결국은 민생과 경제 오리갈 타이밍인데 코로나 극복의 5년이다. 또 경제 복구의 시작이 되어야 할 2년이기 때문에 여당의 역할이
추구하고 그래서 민생과 경제에 오롯이 올인할 수 있는 원내대표가 선출되어야 하고 선출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비대위원장에 대한 그 의원들의 분석에 대해서 지금 이제 앞으로 그 원내대표로 보면서 소위 말하는 친문인이 아니냐 이 논쟁이 또 다시 부각되는 것 같잖아요. 구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사실 친문이냐 비문이냐는 굉장히 옅어지는 사안이라고 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민주주의 4.0이라는 언론에서도 나왔던 그 4.0이라는 어떤 대표자가 윤호중 아니 그 지금 누구죠? 도정환 의원이었죠. 네, 네, 네. 얘기가 나오는 걸 제가 보는데 네. 사실상 그 얘기는 친문이냐 아니냐는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 국민의 어떤 민심과 우리 내부의 어떤 당심의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관리를 잘 해 나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원내대표는 이제 16일 선출을 하고요.